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금은 세무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죠? 네, 그냥 그게 더 편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김철훈 세무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YG 구독자분들한테 좀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도 들었거든요. 요즘에 정부에서 세금, 네. 국세 거의 8월까지만 해도 한 47조 원이 빵꾸 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59조 원이 덜 거칠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샅샅이 뒤진답니다. 거의 이게 먼지털이처럼 다 털고 있대요. 세무조사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와, 그러니까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소득이신 분들 체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세무서에서 연락 왔다고. 지금 뭐 계속 우편물 날라와가지고요. 뭐 세무조사 준비하세요. 뭐 소명하세요. 뭐 자료 내세요. 지금 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네. 아, 받으셨어요? 뭐 소명하래. 네. 네. 어떻게 해? 어찌됐든 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경제활동 잘 하고 있고 돈 잘 벌었고 뭐 세금을 안 냈을 뿐이지 세금을 적게 냈을 뿐이지 돈은 뭐 번 거니까는 나온 거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괜히 뭐 환급 받았던 거 뭐 뱉어 내라. 네. 덜 냈으니 더 내라. 굉장히 배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리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추징당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내가 뭐 세금을 덜 냈으면 그거 더 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거기에 가산세가 붙잖아요. 가산세. 신고를 적게 했으면 거기에 10% 더 붙고요. 아.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자 때문에 더 붙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내는 것 때문에 뭐 만분의 2.2라는 건데요. 그래요? 하루에. 예. 뭐 하루에? 이런, 네. 연 이자로 하면 8%, 9%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 내가 잘못했을 때 1년 내에 걸렸으면 8%를 내는데 예. 1년 내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5년 후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한 50% 가산세는 내야 되는 거죠. 네. 미리미리 긴장해야 됩니다. 네. 특히 오늘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 증여세를 사람들이 뭐 소득세라든지 네.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 이런 거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의외로 네. 증여세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 이런 거 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증여 한번 파악할 때 그때 한번 신고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혹시 증여세 때문에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도 좀 있나요? 증여세 뭐 종종 있습니다. 증여세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요. 네. 딱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파생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먼저 상속세가 조금 세무조사 중에 제일 무서운 세금인데요. 세무조사인데 네. 요거는 왜 무섭냐면 10년 전 것까지를 봐요.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의 10년 전까지의 통장을 다 까서 여기에서 돈 나간 거를 밝혀라. 돌아가신 분의 것에 네. 대해서도요? 네. 돌아가신 분께 중요하죠. 그분이 뭐 경제활동 하던 사업하던 하시던 분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되는데 네. 돈이 어디로 나간지 당사자도 아닌데 네네네. 자녀분들이 이걸 부모님이 어디서 썼는지를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지난달에 뭐 돈 쓴 거를 누가 당연히 모르잖아요. 네네네. 모르죠.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돈을 아들인 너한테 준 걸로 보겠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세법이에요. 증여세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상속세도. 아니 그건 아버지한테 저 납골당 가갖고 여쭤볼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뭘 밝혀내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20% 또는 2억 네. 중에 큰 거죠. 예. 그러니까 10억을 넘어가면은 2억까지만 못 밝혀내면 인정. 그거보다 이제 더 밝혀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어놨던 돈 네. 그거 어디 갔냐? 네, 빵꾸 났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면 이거 자식한테 준 거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라는 네. 게 지금의 국세청 시각인 거예요? 네. 논리로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얼마 살지 못할 걸 알고 큰병을 네. 얻으면은 이제 그걸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찾아요. 현금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 지하실 천장 속에다가 숨겨놨다가 예. 아들이 너한테 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 국세청의 논리는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버지가 어디서 술 사 먹고 고기 네. 사 먹고 그냥 네. 노는데 쓰셨을 수도 네. 있는데 그거를 못 밝히면은 자식한테 증여한 거다.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억울하긴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조사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와. 네. 뭐 그런 식으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자녀가 또 양도세를 위해서 주택을 산다. 예. 주택을 살 때 이 요즘엔 이제 주택 그 구입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해가지고 돈 어디서 나서 이거 샀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뭐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내가 벌었던 거 보니까 한 2억 정도는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억을 못 밝혀내면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그걸 일일이 어떻게 밝혀내요? 그러면은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5년치의 급여 내역하고 네. 네, 어디 대회 활동했던 거랑 네. 이걸 막 싸그리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보통 이제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국세청이 매년 신고를 해요. 예. 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통해 가지고 신고 들어가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중에 사업소득 뭐. 예, 종소세 신고하거나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 아니고서는 뭐 돈이 나올 때가 부모님한테 받거나 네. 은행에서 빌리거나 보통 이런 게 이제 큰 덩어리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카드 쓴 내역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 쓴 거 빼고 그러면 너 그 빈 금액은 어디서 났니? 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기도 해요. 그게 네가 정당하게 번 돈이 맞느냐? 네. 누구한테 수증을 한 것 아니냐? 네. 특히 부모님한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물건들 있죠? 부동산, 예. 자동차 살 때 등기하니까는요. 네. 나라에서 이렇게 좀 돈을 크게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의 나이에 비해서, 네. 너가 벌어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 비싼 걸 가져가게 되면은 네. 너 그 돈 어디서 났니? 이런 시스템으로 해갖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요게 네. 물론 이제 100% 확인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여의도 모 애널리스트, 네. 스타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혐의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전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강남에 되게 좋은 지역에 비싼 네. 아파트를 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돼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다가 네. 이게 금감원에 통보가 되고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도 네. 밝혀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밝혀내기 시작이 되는.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파생되고 이러는데요. 뭐 어떤 케이스 있었냐면은 뭐 한 19년도에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10억 정도. 네네네. 그리고 나서 요번에 그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작년에 네. 22년도에 샀는데 그러면 너 그 15억 어디서 났니? 아파트 작년에 살 때 물어봤을 때 저의 전세 자금 지난번에 네, 전세 보증금이 10억 있습니다. 예. 그거를 10억을 이제 넣고 부모님한테 네. 은행에서 5억 대출 받아 가지고요. 네. 15억 맞췄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본인이 깜빡했던 게 전세 들어갈 때 당시에도 부모님이 전세금을 도와줬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전세보증금 10억은 누구 돈인데?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까지도 거슬러 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섭네. 뭐 이렇게 기준은 국세청에서 좀 정해놓긴 했어요, 사실. 뭐 예. 세대주인 사람, 아닌 사람, 나이대가 뭐 30대 이상 뭐 아닌 사람까지는 예. 뭐 얼마까지는 증여 추정을, 아니, 그러니까 증여를 안 본다라는 그냥 간단한 가이드라인은 있기는 한데 예. 사실 이게 그 딱 법이 아닌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대인 사람은 4억까지는 안 봐. 라고 해 놔 버리면 그럼 3억 8천에 계약을 맺는다든지 3억 9천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걸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침이나 이런 걸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그게 요즘처럼 세금이 많이 빵꾸가 날 때는 네. 국세청이 탈탈 털어볼 때 야, 4억 밑에도 한번 까봐. 맞습니다. 3억 2천까지 까봐. 그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기획을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야,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증여세 걱정 없이 가족 간의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돈도 있잖아요. 네. 세금이 안 붙는 거는 네.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요. 저한테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그 가족 간에 얼마까지 괜찮아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거에 마음 속에는 증여세를 안 내고서 이체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증여세 내면 솔직히 무한대로 주고 싶은 만큼 다 줘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줄 수 있는 건 부모 자식 간에는 예. 부모가 이제 자녀한테 줄 때는 5천만 원까지. 이건 10년 통틀어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 인 거고요. 뭐 이제 그리고 기타 친족 같은 경우는 뭐 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네. 이제 증여세를 안 내고 음흠. 이체를 해줄 수가 있죠. 전달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은 네. 2천만 원, 부부 간에는 6억. 네. 근데 자녀한테 5천만 원, 2천만 원은 네.
이게 10년에 한 번이에요? 이게 10년을 통틀어서니까요. 예. 뭐 10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 원까지. 네. 그러면 요게 지나서 또 다른 10년에 2천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20살 되기 전에 두 네. 번이면은 네. 가급적 좀 어릴 때 네. 빨리 해놔야겠네요. 증여를 네. 시작할 때. 태어나서 이제 바로 신생아일 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아하. 신생아일 때 이제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없이 줄 수가 있어요. 예. 2천만 원 주고 10년 지나면 10살 조금 넘을 거예요. 네. 그때 또다시 2천만 원을 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제 10년이 지나면 예. 20살 초반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미성년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5천만 원씩 10년마다. 10년마다 줄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예.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랬을 때는 뭐 1억 4천까지 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녀한테 줄 수가 있어요. 30년 동안. 아, 30년 누적으로 했을 네, 때. 네. 근데 이거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을 어느 정도는 내면서 예. 증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세금만 낸다면은 네. 증여는 무제한이잖아요. 무제한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세금 중에서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구간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증여세나 상속세는 세율이 10%, 20%, 30%, 40%, 50% 이렇게 딱딱 끊어져요. 그렇게 올라가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10%를 제일 잘 활용을 하는 게 1억까지 세금 내고 가니까는 과세표준 1억. 네. 세금은 그거의 10%인 1천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1억까지 증여를 하면 세금은 1천만 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빼고 어허.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천만 원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2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2천은 기본 공제. 네. 1억 중에서 10%인 1천만 원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똑같은 기간 30년 동안 하게 되면은 아까는 1억 4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억 4천으로 줄 수가 있어요. 아, 요건 10%만 내고? 네. 네, 10%보다도 사실 적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제들도 들어가고 아, 그쵸, 뭐 해가지고 그쵸. 세금은 한 4천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아까는 말씀드린 거는 0%예요. 1억 4천까지 주는데 난 세금 한 푼도 안 낼래. 예. 이런 방법이 있고 좀 더 증여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5억 4천까지 주고 세금은 한 4천만 원 내는 4천만 원 정도 내는데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7% 세율 한 7% 정도로 해서 5억 4천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이제 더 주게 되면은 네. 이제 세율 자체가 올라가 버려서 가성비는 좀 떨어지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까지 네. 누적해서 세금 네. 없이 줄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약 7%만 내면서 네. 30년에 걸쳐서 네. 증여를 하는 방법까지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에 네. 이거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 자식 간에 아니면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는 이게 증여세가 안 붙겠죠? 일단 생활비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생활비를 주는 거는 증여세에서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증여세가 안 붙는데 생활비임에도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경우일까요? 이제 할아버지가 네. 재력가예요. 그래갖고 손주한테 생활비를 줘요. 아빠도 그 사이에 아빠도 자기가 충분히 자녀를 그 생활비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자금을 손주한테 준다.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은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물론 뭐 1, 2만 원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뭐 손주한테 예를 들어서 뭐 돈 좀 있는 할아버지가 한 달에 1, 200만 원씩 준다거나 네. 그러면은 이게 아니 아버지도 있는데 왜 할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세요? 이러면서 거기다가 증여세를 네,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됩니다. 네. 또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 네. 생활비 안 받고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원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생활비 주는 거는 또 증여세 과세가 돼요. 아, 네. 예를 들어서 급여 생활자인데 맞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데 네. 부모님이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세금 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뭐 아내가 충분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비 하라고 아내한테 줘요. 이거는 또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용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으로 봐야 되느냐 생활비로 봐야 되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뭐 안에 뭐 우리 가족 간에 쓰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충분히 본인이 생활 뭐 할 능력도 되고 그러는데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보통 뭐 예적금을 든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증여세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아, 어찌됐든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부모를 이제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은 네. 이거는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주는 거는 이건 또 소명을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학비는 네. 증여세를 안 낸다고 저도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학비에다가도 혹시나 뭐 증여세가 매겨지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예.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가면은 학비는 많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들도 있고요. 주식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 같은 아. 맥락이에요. 이제 뭐 유학 생활비, 학비, 그리고 뭐 유학비나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이제 나가서 그 돈으로 그 학비라든지 생활비에 썼으면은 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돈을 저금해서 예적금에 가입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지금 한다거나 부동산, 주식, 자동차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비로 받은 건 딱 등록금 내고 네. 생활비 받은 건 그걸로 뭐 밥 사 먹고 네, 예, 예. 뭐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 있는 자식한테 생활비로 보내줬어. 네. 근데 그 돈 모아서 미국 주식을 사고 있어.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예, 예. 그러면 이거 증여세 나중에 물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런 유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요. 예.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지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자식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산 거고 다 주식 같은 게 명의가 있으니까는요. 네네네. 부동산도 그러고 이거를 뭐 아버님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생활비로 받았으면 생활비로 쓰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로 이제 재산을 증식을 한다거나 이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그 아까 생활비 잠깐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아빠의 카드를 네. 자식이 쓰거나 네. 아니면 남편의 카드를 아내가 쓰거나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추적이 되나? 어떻게 돼? 추적이 되는 추적이 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쓰면은 네. 그 카드 값이 보통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한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 네네네.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쓴다고 해서 생활비 정도로 보통 쓰게 되지.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크게 여기서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맞는데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아하. 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축의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큰 돈이 한 방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대부분 결혼할 때 아닙니까? 아까 뭐 전세 보증금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죠.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축의금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현찰로 들어와서 막 입금을 하게 되는데. 네. 축의금 같은 경우 일단은 저희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제 주는 일반적인 축의금을 봤을 때는 네. 보통 이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뭐 1인당. 네. 이게 증여세는요. 주는 사람도 동일하고 받는 사람도 동일해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네. 내가 결혼을 할 때 나한테 축의금 주는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주는 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주는 거는 예. 네, 과세가 안 된다. 네.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특정 A라는 사람이 특정 B라는 나한테 예. 계속적으로 큰 돈을 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 다수의 사람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는 건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뭐 한 예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 한 30만 원 정도까지 그냥 사회 통념상 예. 오가는 축의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축의금을 줬는데 이게 내 결혼식에 예.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들어간 돈을 저한테 주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아버지 손님들, 어머니 네. 손님들. 네. 이거는 정확하게 법에서 사회 통념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회 통념상. 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부모님한테 갔던 돈 네. 뭐 이게 뭐 몇 억, 몇십억은 되는 경우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 그냥 그걸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이 받아도 큰 문제는 안 됐어요. 네. 뭐 작게는 몇 백만 원, 또 크게는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축의금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러면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안 받네? 증여세 안 내도 되네? 사실 예를 들어 축의금 한 천만 원 들어왔어. 네. 야 우리 축의금 9천만 원 들어왔다 하자. 아버지가 네.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야 이걸로 네. 결혼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하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서도 축의금을 빙자하는. 네. 사회통념. 예.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을 하면은 들어오는 축의금 금액도 크겠죠. 커지죠. 네. 그러면 아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인정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작은 사업을,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과 큰 사업을 해가지고 뭐 들어오는 축의금의 규모가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들은 뭐 그걸 인정을 하는 사회통념상 인정을 하는 뭐 담당 조사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사관을 만났느냐? 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사실. 이게 서울 뭐 비싼 동네라고 네. 표현하는 그런 데서 이제 뭐 생활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과 저기 뭐 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뭐 사회통념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국세청 네. 또 세무서 조사관의 스타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고요. AI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인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도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 축의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대충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네. 본인도 어렸을 때 당연히 엄마 아빠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살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뭐 정해져 그 뭐지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사회통념상 받아도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이 정도는 좀 과한 것 같아 라는 걸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한 금액들은 이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뭐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엑셀 필터링이나 이런 거 있죠. 뭐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끊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다 합산해서. 이것도 약간 그 조사관이 네. 성향이 되게 깐깐한 사람이 있고 네.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어찌됐든 간에 많이 잡아내면 성과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성과 신경 쓴 사람이 있고 네. 아예 나는 승진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하자라는 조사관도 있을 네, 수 있고 네, 맞아요. 복불복입니까, 이거는? 네, 그 조사관님 성격에 따라서 물론 그게 크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그 납세자를 이제 도와주는 제도들도 있어요. 이분이 너무 우리가 사회통념상 생각하기에는 너무 깐깐한 것 같아. 그게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해.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들 이제 뭐 일단 법에서 자체가 사회통념상이니까는 그 조상한님 분의 주관적인 것들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그런 거는 뭐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것들은 네. 이제 혼수를 해가는데 이제 가사용품까지는 괜찮은데 예. 고가 승용차라든지 지불 해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사회통념을 좀 넘어서는 금액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뭐 옛날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 결혼할 때 차량이라든지 집 해주는 거는 뭐 이건 사회적인 뭐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법에선 증여로 보고 있긴 해요. 아, 근데 사실 뭐 집이나 차는 너무 네. 그 덩어리가 크니까 딱 걸리기 쉽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네.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계속 생활비처럼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쓰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쓰고 남아서 통장에 계속 차곡차곡 넣어서 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일단은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것도 얘도 기본은 사회통념이라서 예. 조사관분 성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어디가 있냐면 이제 예적금에 가입을 한다든지 네. 그 돈을 받아서 용돈을 받아서 예적금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투자 상품 같은 거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 돈을 뭐 생활비를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뭐 벌이가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이 정도 받아도 뭐 사회통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월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넘어가서 이걸 다 모았어요. 그러다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맨 처음 얘기했던 조사가 터질 때 너 주택을 살 때 네. 자동차 좋은 걸 살 때 이 돈 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봐요. 국세청에서. 네. 그러면은 그거요. 뭐 제가 돈 벌었어요. 뭐 이렇게 돈 빌 대출 했어요.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돈을 꼬박꼬박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모아 놨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돈이 이제 그때 가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FIU라고 해 가지고 금융 정보 분석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은행에서 이체되는 내역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저희 그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걸릴까 봐 본인 생각에 ATM에서 계속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빼요. 네네네. 빼가지고 그걸 이제 자녀한테 줬어요. 1000만 원을 빼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50만 원씩 20번. 맞아요. 100만 네. 원씩 10번 이런 식으로. 네. 예.
1,000만 원을 빼잖아요, 하루에. 네, 네. 1,000만 원을 빼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네, FIU에 가요. 그걸 네. 국세청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네. 관세청에서, 검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근데 1,000만 원이면 걸리니까 그래. 9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씩 빼면 되겠지. 490만 원. 네, 490만 원. 이거를 열심히 빼요. 이거를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건 1,000만 원인데 은행원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예.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도 신고하게끔 제도가 돼 있어요. 은행 자체에서. 은행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 패턴 뭐 검출 시스템 뭐 이런 네네, 거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기계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계 피하려고 그 금액보다 적게 뭐 계속한다. 그럼 사람이 신고하는 것도 있고, 은행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세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편물이 날라와요. 그 돈 어디서 났니? 아니면은 은행에서 날라와요. 네. 당신의 계좌를 국세청에서 물어봐서 알려줬어요라는 걸 개인정보 때문에 당신에게도 알려드려요 해요. 아. 느낌이 쎄해요. 어. 이제 아 국세청에서 왜 이거 계좌를 왜 들여다봤지? 왜 들여다봤지? 아니나 다를까? 날라옵니다. 당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 이거 들어온 거 우리가 봤을 땐 증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소명하세요. 그 소명을 며칠까지 해야 돼요? 소명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네, 네, 증여세가 나옵니다. 야, 들을수록 무서워지네.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성년인 자녀에게는 네. 5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네. 근데 이게 이 5천만 원을 아버지가 주는 5천만 원하고 할아버지가 주는 5천만 원하고 이게 네. 성격이 좀 달라요? 법에는요. 예. 직계 존속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직계 존속이니까. 존속이면 이제 나보다 위에 있는. 그렇죠. 네. 그게 한 그룹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다 하나로 봐요. 그래서 아... 뭐 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맞습니다. 증조할머니까지 다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준 거를 다 합산을 해서 그렇죠. 네. 아... 그걸 또 10년 동안 계산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할머니한테 5천, 할아버지한테 5천, 아버지한테 5천 이런 괜찮은 건 아니냐? 근데 그건 네네. 아니다. 아니다. 받는 사람 중심으로 받은 거다. 그건 받는 네. 사람 중심으로 5천.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네 받는 사람 중심으로 5천 그리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한 그룹이라서 네. 그거는 그분들은 그냥 한 사람으로 본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해놓고 네. 뭐 한 몇 억 증여를 해놓고 이거는 내가 자식한테 빌려준 거다. 네. 증여가 아니다. 네. 빌려준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정말 많은데요. 많아요? 많은데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이제 실제로 진짜로 빌려준 거예요? 안 받을 생각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대답을 못 하세요. 그거 아닙니까? 안 걸리면 그냥 놔두고 네네네. 걸리면 대여라고 할게. 아니, 네, 맞아요. 그냥 준 건데 예. 어떻게든 세금 내기 싫고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돼요. 빌려준 걸로 하면은 어떻겠니? 빌려준 것처럼. 이게 진짜로 빌려준 거라고 하면 세금이 안 나와요. 그렇겠죠. 네, 진짜로 빌려준 거라면 그랬는데 증여세가 나오면 억울해서 가서 들어 누워야죠. 나 진짜로 빌려준 게 맞고 너무 억울하다. 근데 객관적인 걸로 보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가 많이 나오는데 네. 세무서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그냥 증여를 한 걸로 추정을 해요. 증여가 아니라고는 너가 밝혀내야 돼요. 아하. 내가 밝혀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돈이 갔으니 네. 우리는 증여라고 봐. 네.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걸 당신이 입증해 네.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알겠어요. 입증할게요. 그럼 뭐가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만약에 편지자민께 5천만 원을 이체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주진 않을 거예요. 5천만 원을.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가장 기본적으로 차용증. 차용증. 차용증을 만들어야겠죠. 차용증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뭐 인적사항. 네. 제 인적사항, 뭐 편점이 받는 사람 인적사항. 그리고 얼마? 5천만 원. 그리고 이거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뭐 이자는 받아야 되니까. 이자율.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래? 뭐 변제 기일이라든지. 이제 좀 안 갚을 수도 있거나 뭐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변제 방법, 내 계좌 어디에 돈을 보내기로 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차용증을 만들어야 돼요. 네. 차용증을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차용증은 안 만들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이제 돈 간 거 보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우편물 날라오면 그때서야 만들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포렌식도 이제 좀 많이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잠시만요. 네. 아니 그냥 A4 용지 가져다가. 그렇죠. 차용증 오늘 쓰고. 네. 근데 돈 빌리기로 한 날짜 네. 2019년 네. 뭐 10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문서가 2019년이 아니라 2023년에 만들어진 것까지도 네.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10년 전서부터 10몇 년 전서부터 하던 거였는데 오. 이제는 좀 더 자주 그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양도세 계약서, 증여 계약서 이런 계약서들을 그제서야 거짓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편물이 야. 날라와요. 당신의 계약서 내신 거 원본으로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본으로 내잖아요. 네. 그럼 당신의 계약서 좀 찢어도 돼요라는 걸 이제 서명을 받아요. 왜 찢어요? 찢죠. 여기 찢어서 종이를요? 예. 그 종이 언제 네. 만들어진 건지 이 잉크가 언제 찍힌 건지 이걸 소름. 네. 소름. 그러니까 이런 걸 함부로 거짓말로 이거 뭐 언제 사실 만든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사실대로 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니 이건 국세청이 아니라 국과서 아닙니까? 네, 그런 기계가 예전에 들어왔어요. 국세청에서 네, 국세청에서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잉크가 언제 마른 건지 이거 따져보는 거죠. 네, 네, 이게 10년 전 잉크인지, 네, 이게 지난달에 찍은 잉크인지 네. 거짓말을 하면은 일단은 안 돼요. 이거 몰랐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서가 언제 만들었다라는 건 나도 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차용증을 만들었는데. 이제 국세청은 그런 뭐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 언제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증을 받으러 갑니다. 차용증 가지고 공증 가서 이게 오늘 날짜라는 거를 공증을 받아요. 네. 차용증 뭐 한 오늘이 이제 10월 5일이니까 2023년 10월 5일에 이제 가가지고 공증을 받으면 이거는 뭐 이제 공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오늘 네. 날짜로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네. 그게 이제 한 수수료가 한 2, 30만 원 들고요. 그거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면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건 뭐냐면 등기소 아무 데나 가면 돼요. 등기소. 등기소에 가서 600원만 내면 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확정일자가 있어요? 확정일자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날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최소한 보증이 되는 거고요. 어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돈 이제 좀 적게 드는 방법 이거보다 좀 많이 드는구나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문서가 최소한 그날 만들어졌고 예, 보내졌다는 건 예, 보내졌다는 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추천하는 거 이제 등기소 가서 하는 게 제일 확정일자 받는 예, 거. 제일 적게 들어요. 확정일자는 뭐 전세 보증금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거 해봤어도. 네. 아 금전 대여도 차용증을 써놓고 네.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 증명을 네. 먼저 떠놔라. 네, 그렇죠. 차용증을 준비한 여기까지가 이제 차용증 얘기였어요. 아, 차용증은 있어요? 차용증은 만들었는데 네. 차용증만 만들면 다 클리어된 해피한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차용증을 만들고 자녀랑 차용증만 만들고 나서 뭐 돈을 줘버리면 나중에 걸리지 않으면 차용증은 없애버리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차용증은 차용증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네네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자를 줘야 돼요. 아, 실제로 계좌로 오가는 이자. 네. 네. 부모한테 뭐 한 5천만 원 1억을 이제 돈을 빌렸으면 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겠죠. 갚는다고 이제 서로 약속한 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차용증이고 실제로 갚는 행위 돈을 이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원금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네. 이자만 주든 네. 그 이자라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어디 그 주담대처럼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최소한 이자라도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좀 고금리 시절이기는 한데 은행 대출금리 뭐 4, 5%, 신용 이자도 막 그 이상으로 네. 거의 막 8, 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0.015%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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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이자율을 네. 좀 해준다면 네. 그래도 이거 이자 받은 거 아니냐. 네. 이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일단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진짜 저이자로 예.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정해줬어요. 너네 특수관계 사이엔 부모, 네. 자녀, 자식 뭐 이렇게 가족 사이에는 특수관계자니 지금 말씀하신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0.015%로 네. 하게 되면 이거 사실 받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니 아니면은 부모가 손해보는 거 아니니 라고 해서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네. 지금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이 정도 이자율로는 빌려야 되니 예. 이만큼은 가족 간에서도 받아야 페어하다, 평등하다, 공평하다. 공평하다. 네, 그래서 그래야 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 3자 간에도 서로 그 정도는 서로 주고받고 하니 내가 아빠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도 그 정도 이자율은 주고 빌리니 그걸 자녀한테 빌려주는 거는 오케이라고 해놓은 이자율을 정해줬어요.
그게 현재 4.6%예요. 아, 지금 2023년 10월 현재 4.6%예요? 네. 이게 고금리로 올라가기 전에 정해진 거라서. 이야, 이거 뭐 거의 DSR 규제만 안 받지 뭐, 네. 이자율은. 네네네. 4.6%로 이제 그게 당좌대출 이자율 그리고 특수관계 사이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그걸로 해서 4.6%로 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6%만 받았다. 네. 그럼 나머지 네. 2%포인트에 상당하는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네. 네. 세금을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이자로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무이자? 무이자. 0.015%로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어디까지냐? 그 이자 차이가 예. 봤을 때 천만 원까지 아빠가 손에는 봐줄 수 있어. 아. 천만 원까지. 그러니까는 야. 무이자로 하고 4.6%로 했을 때 4.6% 했을 때 돈 받을 게 이자가 천만 원까지는 그냥 무이자로 해도 봐줄게. 그냥 넘어가 줄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역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네. 나빠가지고 네. 역산... 천만 원어치 4.6% 이자율이 되려면 네. 네. 원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훨씬 네. 큰 거 아닙니까? 2억 1,700만 원입니다. 2억 1,700만 뭐 뒤에 숫자는 지저분해요. 줄여서 네. 잘라서 2억 1,700만 원까지 빌려주면은 이거면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4.6%로 한 것만큼 1,000만 원보다 조금 적게 999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아. 그래도 증여세 문제가 없어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네.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가 아니 증여한다 대여를 할 수가 있다. 대여해도 돼요. 예. 아. 그래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차이 나네 천만 원 넘어가네 차이가 아빠 천만 원보다 더 손해 봤네 이러면은 이제 증여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무이자 대여를 2억 1,700만 원까지 하더라도 이거는 갚아야 하는 갚아야 돈이고. 갚아야 하는 건 해요. 안 갚으면 증여가 되니. 네.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주는 거 갖고 이제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밝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건 뭐냐? 네. 가장 확실한 2억 1,700 이자를 줄 때도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이체로 해서 줘야 되고요. 반드시. 네, 네, 네. 그리고 거기 적유에는 원리금 상환, 이자 상환 뭐 이렇게 해서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빠 사랑해요. 아, 네, 돈 빌려줘서 감사 이거 아니고 네, 네, 네. 부모님께 네. 이자.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왜 아빠 사랑해요? 이거 아빠 용돈 아니에요? 물어봐요. 아니 이자예요. 원리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아들 이자. 네. 뭐 둘째 이자, 셋째 네. 이자 이런 식으로 해놔야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누가 봐도 이자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명을 하는 거인데 네. 국세청에서 이래도 조금 뭐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 용돈 준 거 아니니 다시 돈을 돌려준 거 아니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뭐 아빠 사랑해요 것처럼 네. 그냥 아빠가 자녀한테 증여대로 하고 자녀도 또 아버지한테 증여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네. 나는 부모한테 이자를 주면은요 부모는 그걸 받은 게 이자 소득이 되는 거겠죠. 아 이자 소득이 되는 거겠죠. 예. 이자 소득이라고 신고를 하면 예. 이거는 안 건드려요. 이자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들이 아빠한테 돈을 줄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이자 소득에서 발생하는. 네. 복잡하죠? 무슨, 어렵죠? 근데 이렇게 무슨 금융기관도 아니고. 네. 그게 있어요.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돈 빌려줬을 때 원천 징수율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해요. 네. 네. 27.5%를. 27.5%? 네.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을 때는 27.5%를 떼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검색창에 찾으면은. 그러면 그게 네. 그 이자를 주는 사람이 네. 원천 징수를 해서 이거는 네. 국세청에 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작업까지 개인이 해야 네. 된다고요? 맞아요. 회사도 아니고? 네. 맞아요. 네. 와, 이거 복잡하구나. 네. 이걸 해야 아주 아주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일감이 많은 거네요. 네, 그죠? 이거를 예. 개개인이 하기는 어렵죠. 예. 어렵죠. 너무 어렵죠. 홈택스에서 사실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만큼을 뗀다는 걸 미리 알고 있고. 야, 근데 원천징수가 27.5%. 네. 용어는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아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이 그러면 네. 100만 원이다. 네. 27만 5천 원을 네.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내년에 이자 받은 것들 그걸 다 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나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네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 그렇게 했을 땐 누가 봐도 돈을 빌려준 거고 돈을 빌려준 거 이자를 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도 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터치할 게 없는.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해놓는 거네요. 완벽하게. 네. 거기까지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꼼꼼하신 분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아무 문제 없고 클리어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전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자는 주는데 이제 원천 징수는 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원천 징수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네. 야, 근데 그거는 완전히 국세청이 더 이상 현미경으로 봐도 캐낼 것 없는 수준의 네네네 완벽한 거. 완벽한 거. 그거는 있어요. 사실 만약에 제3자끼리 제가 네. 편지장님께 돈을 빌려드렸으면 저한테 이자를 줄 때 27.5%는 떼야 돼요. 네네네. 네네네. 그게 이제 제3자 간에 객관적인 사람들 간에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돈을 준 게 아니다. 빌려준 거다. 누가 봐도 완벽하게 해놓는 건 거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예 그냥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데 주식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죠. 네. 현물로. 네. 이거는 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유리한 증여하는 게 최고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아버지가 네. 1억 원어치 산 주식이야. 네. 근데 반토막이 나서 5천만 원이 돼 있어요. 네. 평가 금액이. 네. 그럼 5천만 원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해요. 네. 그럼 요거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평가액 기준. 네, 맞아요. 그죠? 이게 이제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아. 상장 주식은 어디 가서 팔아도 그 금액인 게 명확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최고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떨어졌을 때 상장 주식은 그 가격으로 해서 이제 뭐 하면은 되는데. 그게 2개월 평균 가격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평균 내가지고 2개월, 3개월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네. 그 기간 동안의 거를 이제 평균 내서 넘겨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있어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을 회사를 법인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시장 가격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도 주식을 줘야 나중에 자녀가 그 주식을 받아서 뭐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승계를 네.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할 때도 따져보는 거는 이제 최근 3년간 최소한. 네. 그 실적 그리고 재산 보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재무상태표랑 이제 손익계산서를 다 봐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뭐 결론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데 예. 저는 사실 이렇게 했는데 예. 일시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사형산업이고 그래갖고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때 증여를 했어요. 네, 네, 네. 이게 최고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증여세 냈죠. 네. 근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증여세만 낸 꼴이 나중에는 됐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 1억 원의 제 주식을 네. 반토막 내서 5천만 원에 증여를 했는데 네, 네. 이게 4천, 3천, 네. 2천 되는 거죠. 네, 네. 그때 여기서 증여를 취소하시더라고요. 네. 6개월 있는 3개월. 3개월 있는 네, 네, 네. 증여 취소할 수 있더라고. 네, 네. 그러면 다시 취소했다가 네. 더 떨어진 가격으로 증여를 네. 다시 신고하고 네. 증여 취소하는 기간이 그렇게 현금 아닌 경우에는 3개월. 네.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현금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그냥 건건이 다 증여라고 봐야 돼요. 취소 기간이 없어요. 아, 현금은 현금. 아, 현금은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가면은 무조건 증여해. 그래서 아까 아니, 예를 들어 네. 뭐 한 5천만 원 급전, 네. 급전은 아니겠구나. 네. 5천만 원은 부모님이 네. 자식한테 이렇게 줬다가 네. 한 달 뒤에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증여에다가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 이렇게. 증여. 네. 그럼 왔다 갔다 1억으로 계산이 돼요? 네,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막 채용증 써놓고 막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돈은 꼬리표가 없어요. 이 돈이 어떤 건지 아니면 내가 갔던 돈이 온 건지 아니면 내가 5천 줬는데 기분 좋아서 5천 줬어요. 근데 자녀가 돈 많이 벌어서 얘도 자녀도 기분 좋아서 5천을 줬어요. 이렇게도 볼 수는 있다 이거예요. 물론 정황상 봤을 때 5천을 갔는데 그게 한 달 있다가 5천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냥 빌린 빌려준 거를 꺼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교를 아빠 사랑위에서 보냈어요. 나는 5천을 빌렸는데 100만 원을 이제 아버님께 드릴 때 네. 저교를 제가 그래서 아까 뭐 대출금 아니 빌린 돈 이자라고 원리금 상환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 이유가 네. 아빠 사랑위에서 보냈으면 이거는 그냥 아빠 사랑위에서 돈 준 거 아니니?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정말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사업을 하다가 네. 아니면 집 뭐 보증금이라든지 잔금을 치러야 3억이 막 급해.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는 좀 돈이 있으셔.
사복을 빨리 빌려가지고 네. 잔금 치르고 나는 그 사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 이 3억을 다시 아버지한테 갚았어. 네. 네. 근데 차용증은 없어. 네. 그럼 국세청에 봤을 때 3억이 증여됐다가 3억이 또 증여됐습니다. 네.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정황상 봤을 때, 정황상 봤을 때, 아, 누가 봐도 빌려줬다가 갔는데 차용증만 없구나라고 하면은 인정은 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그 조사관을 설득시키기 나름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복잡해져서 갔는데 다시 왔어요. 네. 이거를 증여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애꿎은 뭐 배우자 상속공제 6억. 네네네네. 그걸 날려먹는 경우가 있고요. 갔다가 아. 6억이 갔다 6억이 다시 왔어요. 이거 빌려줬다 온 거라고 증빙을 못 해가지고 6억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날려먹고 다시 돌아오면서 날려먹고 이야.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 참 여쭤봐야 되는데 배우자끼리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가 비과세 증여가 되죠. 네. 6억 원까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해서 와이프가 네. 아니면 남편이 네. 뭐 잔금 치르는데 6억 필요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냥 한번 이쪽 통장으로 갔다 온 건데 네. 그 공제가 그냥 제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진짜로 말씀대로 짧은 시기에 네. 될 수도 있어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규정 자체가 갔다가 취소 없이 이거는 증여로도 볼 수 있고 뭐 대여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처럼 이렇게 정황상 갔다가 다시 왔으면은 요거는 누가 받으려도 돈을 빌렸다가 뭐 받은 거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기간이 길다거나 아니면은 뭐 금액이 조금 다르다거나 네. 이런 식이면은 갔다가 왔는데 이걸 공무원이 봤을 때는 조사관이 봤을 때는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건 그러면은 서로 증여한 게 아니냐라고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부간 증여가 6억 원인데 네. 이거 사실상 그래서 조금 비싼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이거 거의 다 활용하시죠? 네, 많이들 하고는 있어요. 6억은 예. 이제 배우자끼리 증여세 안 내고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부세는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기준보다 좀 적게 서로 갖고 있으면 50%씩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는 피하기 위해 가지고 부부간에 이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들은 이제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증여로 해서 갔을 때 네. 생각을 해야 될 게 종부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증여세 6억까지 아니니까 6억은 안 낸다 하더라도 취득세 네. 취득세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반반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로 5대 5로 네. 산다 하면은 네. 배우자한테 6억 이하의 부동산을 넘길 때는 증여세는 안 내는데 아니, 넘길 때는 네, 네 넘길 때는 이제 배우자가 그거를 취득을 할 때 증여로 취득을 할 때 취득세가 나오게 되죠. 취득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저는 네. 취득세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예를 네. 들어서 12억짜리를 네. 6억 원어치 지분 50%를 넘겨줄 때 네.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라 네. 취득세도 내야 취득세도 되는 거예요? 취득세 그러니까는 세금이 뭐 하나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세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취득하는 행위는 한 거잖아요. 증여는 네. 증여대로 한 거고 취득은 취득대로 또 한 거고 네. 그러면은 증여세도 내고 원래 취득세도 돼요. 근데 취득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취득세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겨줄 때는 취득세를 좀 그나마 좀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올라가게 돼가지고요. 취득세를 많이 냅니다. 이야 정말 우리나라 국세청 꼼꼼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히 몇 년도 규정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기준이 좀 옛날 버전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도 많았고 네, 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네.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이런 비과세 증여 한도가 네.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네. 비판들도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원래 3억이었는데 그게 네. 6억으로 올라가고 직계존속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꽤 오래됐어요. 한 8년? 배우자 요게 2008년에 개정된 거고 네, 한 14년 정도 14년, 네. 15년 돼가고 네. 직계존속에게 이게 네. 5천만 원으로 네. 커진 게 2014년에 그렇죠. 네. 개정이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개정된 지가 좀 오래돼서 좀 적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요. 네. 이제 이게 적다 많다는 개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의견은 적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돈으로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5천만 원 부모가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줄 능력이 원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5천만 원이나 받아서 좋겠네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5천만 원도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뭐 결혼할 때 네, 결혼자금 이걸, 네, 잠깐 늘려주자.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네.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그 세법 개정안 네. 국회에 올린 거에다 담아서 네, 맞아요. 들어가기는 했는데 네, 결론이 난 거는 아니기는 한데 네, 네. 네, 뭐 혼인신고 기준으로 앞에 2년 뒤에 2년으로 해서 뭐 한다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잠깐 늘 계획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이 5천만 원을 뭐 많다 적다라는 거는 제가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의견은 여러 가지 다 많다라는 의견도 있고 적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뭐 확실한 거는 이게 그 개정된 지는 오래돼서 옛날 세법, 옛날 기준인 거는 맞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뭐 5천만 원 갖고 이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유, 없기는 안 되죠. 네네,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증여세를 네. 좀 현재 제도 안에서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좀 있다면 몇 네.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증여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뭐 A라는 사람이 특정한 B라는 사람한테 줬을 때 그걸 네. 기준으로 따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네. 아들한테 10억을 줬을 때 네. 특정한 A라는 아버지가 특정한 B라는 자녀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는 시스템인데 요거를 넓혀버리면 좀 적게 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해서 넓게 멀리 증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굳이 자녀한테 아들한테만 1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결혼을 했네. 예. 그럼 아들한테 반, 며느리한테 반을 나눠서 주게 된다면 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위에 라인들, 저기 부모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걸 넓힐 수는 없어요. 네네네. 아버지가 나한테도 5억 주고 어머니가 나한테도 5억 주면 그냥 10억을 받은 걸로 처리가 되는데 네.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 줄 걸 5억만 주고 네. 나머지 5억은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5억을 주면 얘는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도 달라지고. 그게 혼인신고 한 다음이에요? 전이에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은 타인인 거고요. 네네네. 네. 혼인신고를 했다면 며느리인 거죠. 예. 직계 네. 비속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네. 아, 그러면 직계 비속이 된 상태에서. 네네네. 기타 친족이 됩니다, 며느리는. 기타 아, 며느리가 친족. 기타 친족인가요? 기타 친족이에요. 예. 며느리 사이는. 아, 복잡해. 네. 아, 복잡해. 네.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내 아들 주면은 내가 네. 내 아들이 네. 자기도 쓸 거고 며느리도 쓸 거야. 그럴 네. 바에는 네. 이렇게 나눠서 주면은 세금이 확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도 있어요. 네. 그럼 자식들한테 그냥 나눠서 주는 거예요.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을. 네네네. 네. 그랬을 땐 세금이 더 확 줄게 됩니다. 약간 그 며느리 말씀을 해주신 거는 그 만약에 며느리가 네. 자기 집 부모님들한테도 5천만 원 이미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네. 어때요? 며느리가 네. 자기 집 부모한테도 5천만 원을 받고 네. 또 이쪽에서 받았으면 시아버지한테 네네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걸 피해서라도 이제 자녀한테라도 손주한테라도 넓게 퍼뜨려서 주는 게 제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 그러면은 인당 받는 금액을 나눠서 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네. 이렇게 10억을 주더라도 2억 5천씩 주는 게 네. 세금을 가장 아끼는 네. 거다. 네,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들한테 줘도 아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럴 바에는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저도 그런 할아버지가 돼야 될 텐데. 생각만 많이, 저는 신고를 해드리니까 네. 많이 뵙거든요. 예. 그냥 부럽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특수기간이긴 한데, 네. 이제 뭐 우상향해서 오를 것 같은 게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고요. 우상향해서 오를 만한 자산이라면 네.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고요. 아하. 같은 부동산이든 같은 어떤 뭐 재화든 이게 세법에서 보는 가격이 있고요. 네. 시가가 있어요. 예. 시세가 있어요. 이 두 개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법에서는 뭐 한 7억짜리로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데 네. 시세가 이게 10억이에요. 네네네.
이러면은 이거를 증여를 지금 하면은 네. 10억짜리를 7억에 그 증여하는 꼴이 되니까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뭐 공시지가 이런 거 오르기 전에. 네, 맞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시가 시세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이제 법에서 따지는 이제 기준시가나 뭐 이런 것들이 높게 일시적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한 경우는 그거는 아예 그만큼의 돈을 줘요. 예. 돈을 줘서 그걸 그냥 사가게끔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부동산이든 뭐 다른 어떤 거든 간에 법에서 보는, 아니, 세법에서 보는 가격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이제 시가가, 시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봐서 시세가 더 낮으면은 돈으로 줘버리고 예. 현금으로. 예. 그리고 시세가 더 높으면은 그때 그냥 그걸 증여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예, 돈으로 증여를 해서 그 돈으로 내 거를 매매하도록. 사면은?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부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현금으로 아예 증여를 해가지고 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부담부 증여라는 게 많이 있는데. 부담부? 부담부 증여. 그 무슨 뜻이죠? 부담부 증여. 부담을 가지고 증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게 되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와요. 네. 증여세는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누진적이 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10억짜리 아파트에 네. 사실은 대출이 6억이 있어. 이 6억은 너가 갚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빚을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빚을 끼고, 네네. 전세라든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거를 아들한테 넘길 때 10억 아파트를 주고 부모가 6억을 갚는 게 아니라 여기에 6억 대출이 있으니까 이걸 너가 갚아 해서 대출도 4억만. 주고 예, 4억만. 그러면 이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고요. 6억은 판 거예요.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것도?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네, 부채잖아요. 부채예요. 어차피 은행에서 빌린 돈이 내 돈도 아닌데. 네. 근데 그 빚을 자식이 갚는다고 그냥 가져간 건데 여기에도 양도세가 붙어요? 왜냐하면은요. 나는 원래 내가 6억을 갚아야 됐어요. 이 아파트 대출. 네네네네. 내가 갚아야 됐는데 그걸 아들이 갚네. 그럼 난 6억 받아서 아들한테 6억 받아서 갚은 걸로 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좋냐 하면은 증여로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양도로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얘네 둘을 이렇게 크로스되는 적게 내는 가장 적게 내는 점을 찾아요. 아. 그래서 이만큼은 증여로 가고 이만큼은 양도로 가게 되면 두 개 중에 이제 가장 적게 나오는 세금을 뽑아 가지고 한다는 개념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거 계산하는 건 복잡하네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자산 가격과 네. 이 부채의 가격과 네. 양도세와 증여세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서 네. 이만큼을 신고하도록. 맞습니다. 그만큼 증여, 이야. 그만큼 양도. 이건 또 솔루션이 있기는 해요. 되게 네. 고려할 게 엄청 많아지죠. 양도세도 걱정을 해야 되고 증여세 그리고 뭐 취득세도 네. 다 골고루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제 뭐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돌려갖고 다 해보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부담부 증여가 이제 최고의 좋은 거기는 한데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그걸 가져갔는데 이걸 6억을 빚을 갚을 능력이 돼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거는 6억을 못 갚는 친구한테 6억을 갚으라고 해서 넘겼다라고 신고하면 또 그게 또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상환 능력까지도 국세청이 보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연간 소득이 얼마잖아. 네. 근데 이만큼이나 뭐 빚을 네. 대신 갚으라 한다고? 네.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큰 거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사후관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대로 갚고 있나 볼게. 사후관리를 해요? 사후관리. 국세청이? 네. 네. 제대로 갚고 있나 보고 그걸 또 뭐 보고를 하라고 해요. 신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임대소득이 그만큼 나와서 6억을 갚을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그 6억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가져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판 걸로 보질 않아요. 그럼 저희가 신고했던 힘들게 신고했던 부담부증이 막 이렇게 해서 세율 최적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신고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증여한 거다라고 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폭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야, 진짜 우리나라 국세청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전산이 정말 거의 뭐 전 세계 최강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전산으로 다 등록돼 있어서 네, 거미줄처럼 다 돼 있고요. 일본처럼 저 수기로도 하고 있으면 이거 네. 빠져날 구멍이라고 일본에서 이제 배우러 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그렇구나. 배우러 와서
우리나라 뭐 홈택스 이런 거는요 거의 전 세계 최강이에요. 네, 크로스 체크 다 되고요. 어디 안에서 누락되면 그거 다 밝혀지고요. 네. 이 IT 강국이 참 좋은 면만 있다라고 해야겠지요. 예, 또 네. 부세청에서 연락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그 뭐죠? 공시 기준 시가 네. 이런 것들 증여 시점 따지는 데 있어서 타이밍 잡는 거 있어가지고 뭐 매년 1월 1일은 일반 건물들이 뭐 얼마인지 평가되는 시기고 매년 4월은 이제 뭐 아파트나 빌라들이 이제 증여 이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1월 1일 전에 아니면 4월 1일 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아. 이게 아 고시 뭐 매년 한 5월에서 6월 정도면은 뭐 토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고시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게 오를 것 같다 많이 올 것 같다 아, 그럼 오르기 전에 네 아, 나오기 전에 증여하는 게 좋죠. 야 이것도 타이밍 싸움이네요. 혹시 이게 또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죽고 나서 물려주는 게 상속이고 네. 죽기 전에 물려주는 게 증여지 않습니까? 네. 증여를 했다가 네. 이 부모님들이 후회하시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그 세금보다는 예. 자녀분들이 받을 거 다 받았다. 받을 거 네. 효도하기로 해놓고 돈 받았더니 효도를 안 하더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네. 것들은 아예 그 조건부 증여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건부 증여가 돼요? 네네네. 근데 아까 현금 같은 증여는 취소가 네. 안 된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뭐 주식 증여를 하더라도 네.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거고 네. 그 지나가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계약 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긴 한데 증여를 했다가 이게 효도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효도 계약을 했는데 그걸 없었던 걸로 아예 뭐 무효화를 시키는 거죠. 증여 자체가. 이야. 이거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은 아니고 약간 법적인 측면이긴 한데 증여를 했어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증여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또 증여가 되는 요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증여 근데 그 아예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증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아예 애초에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로 돌리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이상 찾아오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 증여는 무효로 한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 막 공증 받아놓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증여는 없었던 걸로 한다. 실제로 이 증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하는 케이스도 네. 있더라고요. 많죠. 네. 많죠. 상속. 네. 증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족 간의 소송, 큰일들 겪는 것들을 많이 보셨구나.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아, 그게 좀 있는 집에서 예. 자산이 많아서 고민인 거고 네. 없는 집은 사실 싸울 것도 없어서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집 하나 있는 집도 사실 이걸 정리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 그 집 하나 때문에 갈라서 그러면 더 보기 안 좋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몇백억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뭐 상속이 되면은요, 이게 뭐죠? 부모님이랑 자녀들 사이에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자녀는 이제 배우자가 생기게 되고, 이럴 경우에 조금 이제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형제지간에만 있었을 때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만 있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트러블이 있지 않은데 여기 네. 이제 가족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준비를 또 해놔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거고요. 야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뭐 혹시 뭐 못하신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일단은 거의 다 말씀은 드렸고요. 네. 네, 일단은 증여세 신고는요. 네. 가능한 세금 신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하라. 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한다던가 부부간에 6억 이하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한다. 어차피 세금 신고해도 세금이 안 나오니까 세금 신고 안 해.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증여 공제 미달을 하더라도 5천만 원 안 되더라도 6억 안 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놓고 그 신고 근거 서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네. 나중에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세 신고를 안 한 자녀 명의의 이제 예적금 등이 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세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될 때는 다 맞춰서 해놓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라 하더라도 네.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거지만 하나는 비과세 한도까지만 했으니까
가 아니라 네. 이것도 신고를 해놔야 된다. 네. 나중에 탈이 없다. 아, 그리고 하여튼간 국세청이 요즘에 거의 뭐 원자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여러분 뉴스에서 세금이 얼마가 펑크났다. 세수가 덜 거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시면 아유 재정운용 못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세무조사 올 수도 있네라고 네. 생각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애초부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준비를 해놓는 게 최고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이제 세무 전문가한테 먼저 물어보고 큰돈 나가거나 큰돈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건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일을 다 버린 다음에 그때는 이제 많이 늦게 되죠. 그때는 이제 절세 방법이 뭐 그 전에는 10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일을 버리고 나서는 이제 한 개, 두 개 남을까 말까니까는요. 미리부터 대비해 놓고 그리고 큰돈 나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해야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본인의 사례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각각의 세무사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